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선과 관련해 후보자 지지 성명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A씨 등 두 명을 부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초 모 정당의 중앙당 앞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 등을 포함해 허위로 성명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